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 유엔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로 오기는 G20가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단합니다. 국경원의 청년의 비정상회담 기장 전현무입니다. 사무총장 유세입니다. 기장 성식입니다. 우리는 전소예요. 에 대한 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나쁜 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니콜라이는 부산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무슨 갔다 왔어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서 이번에는 네, 부산 가서 노르웨이 코드모를 좀 노르웨이 코드모를 홍보한다. 그래서 이러고 온 거예요? 그 선택 과정에서 아예 한국에 갔잖아요. 근데 여수가 뭐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잘 아는데 고등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저는 요즘 공부하고 그런 거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여자분인데 어떻게 조명을 자기만 이렇게 다 봤어요? 원래 얼굴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고등어가 주인 농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왜 본인이 주인공이 되냐 말이죠. 조명을 잘 받고 있죠. 고등어가 노르웨이에서는 바다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고등어가 지방이 많이 생긴 거고 그 지방은 그 오메가3가 많고 몸에 좋은 좀 노량진 좀 하죠. 노량진 마트에서 일하는 청년 같아. 완도 김홍보대사 아직도 하고 있나요 쌤? 계약 기간 뭐 끝났는데 예. 예, 걔네들이야말로는 저는 이제 아니 저한테... 계약 끝났다고 걔네들이 됐습니까? 정이요. 거기 아. 계시는 사람들은 예. 홍보대사면은 뭐 돈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없이? 그럼. 아니 저는 이제 뭐, 받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평생 이제 그 저한테 팀을 보내준다고. 아, 되게 좋겠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가나 가게 돼도 네. 거기까지도 이제 캠을 이제 완도해서. 네, 지금도 캠 계속 받고 있어요? 있어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팀을 주겠다. 팀 우리도 좀 주세요. 아니 필요하면 제가 좀 필요해요. 자, 푸시엠 수업은 꽃집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저 요즘에 꽃꽂이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꽃꽂이? 꽃꽂이, 네. 그리고. 꽃꽂이랑 비보이를 병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화분도 좋아하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해볼까 생각해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럽 영화 같습니다. 와. 유럽 진짜 유럽 영화. 잘한다. 멋있다. 이거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우와. 근데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다 몇 명을 하는데 그 결과가 되게 달라요. 똑같이 배워도 네. 결과물이 다르다? 네. 그, 본인 실력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번 주 1등 했습니다. 이번 주 1등 했어요? 이번 주만. 주변에 누가 결혼하면은 큰 거 준비해 줄 수 있어? 큰 것까지는 안 벌써 결혼 준비 안 했어. 조만간 뭐 소식 있어요? 기용? 준비 중이에요? 아니 궁금해서 그럼 그러니까 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한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요즘 결혼 질문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한층 장사하는데 꽂히면 반면 장희아는 구토하는 모습을 봤대요 누가? 네 저는 요즘 헬스 좀 시작했어요. 근데 헬스 PD님이 너무 빡세게 시켜줘서 지금까지 제가 한 5번, 6번 정도 했는데 두 번 정도 하면서 토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토하고 왜냐면 제가 하다가 두 개 남았다고 했는데 두 개 끝나고 열 개 남았다고 또 계속해야 되니까. 아, 이번에 그 내 친구 집에서 예 그 보이더라고 몸이.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때 옆에서 있는 그 몸들이 다 쌤 아, 네. 귀여워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옆에 서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털을 돼서. 길러 그러면 잘 안 봐. 털 길러도 다 보여 보여. 나이 망가지고 저 취약이네. 아니 이제 어쨌건 운동을 시작한 건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알아보고 타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글로벌 문화 대전 무언 나라 이웃 나라. 네, 일요일 비나나 대표 소개해드릴게요. 풍차와 튤립의 나라이자 우리들에게 익숙한 히딩크 하멜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온 샌더 롬버시고. 진짜 유럽 풍자다. 다음은 선예라. 아흐맘 괜스마카. My name is Sander and I come from Netherlands.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제 이름은 샌더 로마라고 하는데 한국어 연지 한 2년 정도 됐고 이벤트 기획사에서 다니면서 연세 5학당 6급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까 자기소개할 때 영어랑 독일어 약간 섞여서 쓰시죠? 네, 그런 말이 자주 들어요. 약간 독어랑 영어랑 좀 섞어서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 아까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 이름은 샌더입니다. 그거 my name is my name is my name is my name is 독일어하고 거의 똑같아요. my name is my name is 두 분이 좀 의사소통 가능합니까?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한번 해보죠. Hello, alles gut? Alles gut, und danke bei dir? Ja, alles gut. Wo genau kommst du her aus Niederlanden? Ich komme aus Nederland, und jij? Ich komme aus Nepal, und jij? Nepal? Ich komme aus Köln. 아, 아흐남 괜스트마크. 굉장히 빨라요. 네. 되는 거야, 지금? 네. 서로 딴 얘기 못 보는 거야. 아, 이거 되는 거야. 네, 와. 네. 간단한 이야기는 서로 이해가 가능한데 깊게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제 단어가 많이 다르고 억양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좀... 네덜란드랑 독일이랑 사이가 뭐 이렇게 좋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네덜란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뭐, 다니는 다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여행 되게 자주 갔어요. 약간 그 이미지는 독일에서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항상 캠핑카 뒤에 달려있어요. 독일 와서 돈 안 쓰고 싶어 하니까 자기 캠핑카에서만 자고 그리고 그 더치페이라는 말도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 그렇죠. 그거 약간 더치페이라는 말은 네덜란드 말이 있긴데 네. 일상적이 아니에요. 저희 더치페이 하긴 한데 지난 친구들 중에 더치페이보다는 아 오늘은 내가 내고 다음에 남에 내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네덜란드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치페이가 좀 많진 않아요? 거기서 온 말인데? 왜 더치페이라는 한지 억울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독일 더치페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뭐 하나도 돈 안 쓰고 주차장에서 캠프카에서 자고 원래 더치페이 아니야? 아 더치페이야. 아 독일 사람은 노르웨이 가서 캠핑카를 이용하는군요. 아 근데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차장에서 자고 또 먹을 때는 팡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고 이걸로 다니엘 말은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돈 쓸 일이 없대요. 고등어 비싸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시네. 아니 그러면 저 독일 사람 어떻게 돼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 사람들 볼 때 뭘 안 좋게 생각하지 절대 아닌데 좀 재미없고 좀 공식적으로만 하고 농담을 하지 않고 식으로 보고 아구만 노잼을 사실 우리나라면 교과서에서 배운 하멜 표룩이나 또 히딩크 감독 배워서 히딩크 네. 네덜란드 저희가 아는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오늘 많이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덜란드 하면 튤립하고 풍차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네. 네. 많아요 실제로. 먼저 풍차 하나 설명해 드리면 네. 네덜란드 의미는 네덜란드 이렇게 보면 되고 네덜은 낮다고 라운드는 땅이잖아요. 전 낮은 땅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해수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다 바다였는데 다 땅으로 만들면 풍차로 만들었거든요. 한 17세기 때 풍차가 되게 많았는데 아쉽지만 지금 풍차 보러 가려면 좀 특별한 맞아요. 지역 가면 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지역은 여기 상스선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채가 되게 많고 자연이도 되게 멋있고 자전거 타면서 되게 평균 좋은 지역이거든요. 제가 풍자 안에서 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잤다고요? 사실이네. 호텔 안 가고 또 예. 주차장에서 풍채 너무 틀렸네. 오히려 돈 많이 썼죠. 왜냐면 이건 풍차 호텔? 네, 풍차 호텔인데 그거는 직접 이제 임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풍자 안에서 자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뻐. 저도 2년 전에 암스테르담을 가봤는데 거기는 거의 풍차가 없던데요, 암스테르담. 네. 튤립도 없고. 많이 있으면 풍차가 많이 없고 튤립도 많이 없고. 네. 튤립은 네. 용인이 훨씬 많아. 네. 암스테르담. 네. 그래서 튤립은 네덜란드 원산지도 아니고 터키의 원산지도 있거든요. 16세기 때 그 튤립이 유럽에 왔고 귀족분들 중에 아주 유행 곳이었거든요. 어느 때는 집값보다 비쌌거든요. 네. 아주 귀정품이었기 때문에 귀정품? 아 그럼 우리 이거 키우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튤립을 많이 키웠고 우와! 이런 시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예요? 여기는 약간 암스테르담에서 한 20, 30분 멀리 가면 이런 식으로 튤립 밭 찾을 수 있거든요. 튤립 농장? 네, 진짜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흔한 곳이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흐 유명하죠, 고흐. 네, 고흐가 가장 유명하죠. 여기 방코흐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방코흐는 네덜란드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짧은 아주 고생 많은 삶에 이거 수많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네네. 네덜란드 방문할 때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멋있는 박물관 Van Gogh 네덜란드 발음할 때 Van Gogh 박물관 하나 있는데 꼭 한번 가시면 돼요. 네덜란드는 왜 이렇게 반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 반, 반. 아, 반 허, 아니면 반 니스트로이, 아니면 반 니스트로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반 페사, 반 페사, 반 페사도 있고, 이런 제일 큰 이유가 보통 이 니스트로이, 아니면 고흐, 이런 원래 지역 이름이었고, 이 반의 뜻이는 약간 독일의 본이랑 비슷하고, 거기에서 오신 본이라는 말이고. 프로메스가 프로메스. 예를 들어, 이제 반 부산, 부산에서. 반 부산, 맞아요. 부산, 부산. 반 일산? 오, 신기하네.